정진환입니다. 저희가 그러한 얘기를 나눈 적이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. 은연 중에 누군가는 노래를 좀 더 잘하고 누군가는 어떤 춤을 좀 더 잘 추고 누구는 좀 더 잘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자님의 질문을 받고 좀 곰곰이 내가 다른 멤버들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좀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특별히 저희 멤버들보다 제가 잘난 건 없지만 제가 어려서 한 8살 때부터 한 4년간 일본에서 좀 살았어요. 그래서 일본 만약에 저희가 해외에서 일본에서 어떤 드라마를 찍는다거나 해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좀 강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. 아, 1호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군요.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요. 그래도 네. 멤버들보다는 네. 자기 아, 우리 세용 씨가 그 와중에 어필하는 시간을 좀 주시라는 말씀하셨는데 요 각자의 강점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? 네. 자기 소개 시간을 좀 드릴게요. 예, 안녕하세요. 더맨 블랙에서 이 섹시함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퍼플의 엄세용입니다. 네, 아 잘한 것 같아요. 기자님들 잘 안 웃으시거든요. 근데 웃음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멋집니다. 섹시함과 카리스마. 아 좋습니다. 인간적인 면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네. 또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 시간 드릴까요? 세용 씨만 하기 좀 아쉽잖아요, 그렇죠? 네, 아쉽습니다. 네, 한 분 한 분. 네. 네, 그럼 저도 한번 네. 네, 가겠습니다. 네, 우리 지금 남진 기자님 얘기하신 경쟁 관계라는 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네. 거군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더맨 블랙 리더 브라운 정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더맨 블랙의 막내이자 소년미와 남성미의 중간선을 넘나 들고 있는 네, 좀 성숙한 막내입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더맨블랙에서 핑크색만큼이나 러블리함을 맡고 있는 신정입니다.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요. 바다만 봐도 그 바다의 파도만 봐도 가슴이 뛰는 그런 부산 사나이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더맨블랙에서 패션 스타일을 맡고 있는 오렌지 천승호입니다.